네, 여기 맞죠. 명사대명사를 하는데, 명사는 뭐라고? 사람이나 사물이나 뭐 장소의 이름을 말합니다. 네, 이런 것이고, 명사는 이제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이렇게 되는데, 셀수 있으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네개셀수 있으니까 앞에 어가 붙거나 뒤에 에스가 붙을 수 있지만, 셀수 없는 명사는 당연히 어가 에스나 셀수 없으니까 뒤에 에스가 붙을 수 없겠죠. 네,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 복수입니다. 단수는 하나를 말하고 복수는 여러 개를 말하는데, 단수일 때는 이렇게 어나 언을 붙이게 되죠. 어나 언은 언제 붙여? 어떻게? 언제 어떻게 언제 어를 붙이고 언제 언을 붙입니까? 자, 어하고 원의 구별은 우리나라 말에 의하면 이거 비슷합니다. 발음이 이제 부드럽게 하려고 이제 붙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한국은이죠. 우리나라는이죠. 그죠? 그 차이는 뭐라고? 여기가 뭐가 있으면, 자음이 있으면 몸으로 연결을 해주고, 얘가 자음이 없으면 자음으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야 발음이 부드럽게 되겠죠. 그럼 자음자 만나고 모모 만나면 좀 이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가장 부드러운 글자가 이제 니은이기 때문에 영어도 똑같이 니은으로 이렇게 읽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알겠어? 그래서 뭐가 나오면 자음으로 시작하면 모음으로 되고, 모음으로 시작하면 자음을 중간에 끼워두면 되겠죠. 그럼 모음이 뭐예요? 네, 아, 에, 이, 오, 우가 모음입니다. 그죠? 여기 예외가 있으니까 이것만 읽으면 되겠어. 예외는 뭐냐면, 어나 언의 차이는 글자가 아니고 발음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발음이 모음이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H입니다. H 같은 경우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무음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아우어, 아니스트 등등입니다. 이때는 하우어가 아니고 아우어라 발음이 나고, 하니스트가 아니고 아니스트라 발음이 나니까 이때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언을 이렇게 붙입니다. 됐죠? 그래서 모음 발음이 날때 언을 붙인다고 정리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A man, a dog, a house, a flower인데 an apple, an egg, an idea인데 아우어는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언을 붙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H만 이제 조심하면 될것 같고, 쓸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제 여러 개는 뭐뭐틀이라고 해서 그때는 S로 끝나는 단어로 복수형을 만들어 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자, 어떤 발음이 있으면 스, 어떤 발음이 있으면 쉬, 어떤 발음이 있으면 취. 이렇게 되면 S가 두번 나와서 스스스스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스스스 못하니까 중간에 이렇게 이어줍니다. 쉬는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또 쓰면 어떻게 되겠어? 자음이 세개 연달아 나오죠. 네, 그래서 중간에 뭘로 이어줘? 쉬 발음 나는 이로 이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죠, 취. 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뭐 자음이 세개 연달아 나오니까 중간에 뭘로? 이 발음이 나는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어. 이거를 생각을 해야 나중에 이제 뭐가 나오면, 예외 같은 게 나오면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좀 단어가 어렵지만 마너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너크라고 읽고, 얘는 옛날 왕을 말합니다. 그럼 이때는 뭘로 발음이 나지 않아? 취로 발음이 안 나죠. 취로 발음이 안 나, 크라 나지. 그때는 이렇게 es를 붙이지 않고 s만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어나 언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s나 es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발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발음이 그 발음일 때 바뀌는 거지 철자가 그 철자일 때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예외라는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됐어요? 스로 끊을 때, 쉬로 끊을 때, 쉬로 끊을 때, 스로 끊을 때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발음 부족해 주려고 buses, dishes, benches, boxes 이렇게 되고 만약 이가 없으면 boxes 이렇게 되니까 이상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나의 베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음에다가 y로 끊을 때는 자음에다가 y로 끊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Yes. 네, 자음에다가 y로 끊을 때는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모음에다가 y로 끊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의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음에다가 y로 끝나면 babies, ladies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f나 fe로 끝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발음이 좀 부드럽지 않거든요. 이를테면 울프에다가 s를 붙이면 울프스 이렇게 돼서 발음이 좀 부드럽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발음이 좀 더 부드럽게 하려고 울프스 이렇게 하면 발음이 훨씬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f나 fe 같은 경우도 발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뭐 예외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는 왜 그런 것 같냐면 만약에 believe를 vs로 고치면 동사하고 비슷하게 되니까 모양이 비슷하게 되어서 헷갈리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O로 끝나는 경우는 ES를 붙일 때도 있고 안 붙일 때도 있긴 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어쨌거나 O로 끝나는 경우도 ES를 붙인다고 되어 있죠. 예외가 있는데 이 예외는 왜 이 예외냐면 포토는요 원래는 포토그래프였어. 그럼 포토그래프니까 S가 붙겠죠. 근데 이게 사라져도 그대로 S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도 원래는 피아노 포르테입니다. 그럼 여기는 S가 붙겠죠? 근데 줄여서 가지고 아 피아노를 이상했었네요. 네. 그래서 포르테가 빠지면서 그대로 S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네. 그거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만 자동차라는 단어가 오토모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자동차라는 뜻인데 원래는 오토가 아니고 오토모빌의 줄임말이 오토이기 때문에 뒤에 붙은 S가 네, 그대로 살아있어가지고 오토스가 되는 것이고 원래 오토가 그 단어였다면 ES를 붙일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네, 저렇게 줄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책에 설명이 좀 없는 것은 이제 여름에 좀 짜증나는 곤충 있죠? 핏바람 먹는 애들 뭐지? 응? 그런 거잖아요. 이때는 내가 알기로 S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화산이 폭발합니다. 화산을 영어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S를 붙였다 안 붙였다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팀은 그 설명이 없고 무조건 ES만 붙이라고 돼 있으니 헷갈리면 그냥 ES를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완전 불규칙 같은 게 되게 중요하죠. man이 man으로 바뀌고 이건 어떻게 읽어요? women 네 women이라고 읽고 푸시 스윗으로 바뀌고 수수가 티스로 바뀌고 차일드가 칠드런 마우스가 마이스 쉽은 쉽 디어는 디어 뭐 피쉬는 피쉬 이런 것도 있죠. 네 이렇게 불규칙으로 바뀌는 것들도 있습니다. 넘겨서 복숭이 발음은요 신경 쓸 필요는 없긴 한데 요즘 잘 안 나오더라. 우선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즈라고 발음해서 치지스 와치스 페이지스 사이지스 디치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동으로 이렇게 발음이 나는 것 같고 유성음과 무성음이 뭔지를 알면 좋겠다, 그죠? 유성음, 무성음 설명이 안 돼있지. 아, 위에 있구나. 유성음은 발음할 때 목구멍이 울리는 소리고, 무성음은 발음할 때 목구멍이 울리지 않는 소리인데, 이거를 왜 우리나라 사람 구별할 수 없냐면, 모든 모음이 유성음이에요. 그럼 이거를 발음할 때, 이렇게 발음하고, 이렇게 발음하고, 이렇게 발음하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없고, 어떤 사람,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 발음하냐면, 이렇게 발음해. 트. 프, 크, 스라고 발음하지. 그 모음을 넣어서 발음하잖아. 그 모음을 넣어서 발음하기 때문에 모든 모음은 유성음이니까 구별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유성음, 무성음 우리나라 사람이 구별하기 힘듭니다. 근데 실은 아예 없이 트 이렇게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유성음, 무성음은 저런 특징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구별하기 힘드니 그냥 이렇게 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성음 같은 경우는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배드즈, 독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약간 스보다 스에 가깝게 발음이 되지만 캐스즈라고 하는 건 좀 발음이 힘들잖아요. 캐스라고 발음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맵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셀 수 없는 명사가 있네요. 셀 수 없는 명사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액체나 물, 두 번째 뭐 숫자가 너무 많거나 종류가 너무 많거나입니다. 워터 셀 수 없겠죠. 숫자가 너무 많은 거 뭐 풀 셀 수 없겠죠. 머리카락 세다가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종류가 많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브레드 빵집 가서 빵 하나 주세요 하면 안 준단 말이야. 또 엄마 돈 두 개 주세요 안 준단 말이야. 5천원짜리를 두 개 주든지 100원짜리를 두 개 주든지 그래야 돼. 미국 돈 한국 돈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셀 수 없고. 그 다음에 가구점 가서 가구 두 개 배달해 주세요 하면은 넌 누구니 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구도 종류가 많으니까 셀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는 셀 수 있지만 의자는 셀 수 있지만 퍼니처는 못 세고 또 코인 동전을 셀 수 있지만 머니는 못 세. 그죠? 그 다음에 단팥빵은 셀 수 있지만 브레드는 못 세. 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셀 수 없는 명사의 종류가 있죠. 브레드나 버터나 밀크나 머니나 워터나 아이어나 아이스나 골드. 예, 네, 당연한 것 같습니다. 러브나 럭이나 헬스나 앵거나 해피니스나 프리덤은 추상명사라던데 추상명사는 뭐냐면요 설명하기 힘든 말이에요. 사랑이 뭐야? 그게 뭘까? 행복이 뭐야? 오, 그게 뭐지? 에이,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추상명사라고.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우리 문법 시간에도 배웠지만 대문자로 적혀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셀 수가 없게 됩니다. 물집에서 양한테 이게 되게 중요하죠? glass of water, a cup of rice, 그다음에 a piece of paper, a slice of bread라고 하는데 페이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 많이 쓰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찢어졌잖아. 그럼 이거를 피스라고 하는 건데 실은 그렇게 세는 것보다는 어떻게 세는 게 맞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으로 쓰잖아. 네. 그죠? 그때는 시트란 단어를 씁니다. 피스 오브 페이퍼는 말 그대로 종이 쪼가리라는 의미가 더 강하고 한 장, 두 장을 쓸 때는 시트라는 단어로 훨씬 많이 쓰니까 그래 보면 될 것 같아요. 글래스하고 커브 차이는? 알겠죠? 네, 손잡이가 있으면 컵이고 손잡이가 없으면 네, 글래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볼까요? 더의 쓰임이라고 돼 있네. 더는 우리나라 말로 그라는 뜻이기 때문에 첫 번째 뭐 다시 나오는 명사를 쓰거나 아까 그 사람, 두 번째는 서로 알고 있는 것, 아까 그 인간,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나밖에 없는 것. 문 좀 닫어? 그러면 예, 당연히 전문을 말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겠죠. 네, 그때 쓰는 말이 더입니다. Can you lend me an umbrella? 오늘같이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우산 빌려주라고 하면 Sure, take the umbrella by the door. 그래서 저기 있는 우산 가져가는 우산이 하나밖에 없다는 느낌이죠. 네, 그때 쓰는 말이 더입니다. 해보십시오.